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최영호 남구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의 뜻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주시장의 뜻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아직까지 뭐 시장을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현재 이제 아무래도 10개월이라고 하는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고 너무 저기에 선거를 과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아직 네.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시장을 긍정적으로 또 주위에서 많이 권유하는 이유가 이제 더 이상 호남 발전을 늦출 수 없다는 네. 이유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 1925년에 첫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제가 영원한 간에 무슨 지역 감정을 부추기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측면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 40만 명 차이였다가 이제 100년이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에는 영남은 1327만 명, 우리 호남은 527만 명으로 네. 800만 명 차이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광주시와 전남 도민들은 우리 광주와 전남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스펙 좋은 장관 출신 그리고 뭐 국회의원 출신 명망가들을 지금까지 영입해서 만들어왔지만 우리 지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스펙을 중심으로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다 보니까 거의 60대 이상의 거의 마지막 봉사를 지역에서 하실 분들을 중심으로 시장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내 임기 중에 안정적인 측면만 고려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지역이 이렇게 낙후되고 이렇게 뒤떨어져 가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젊은 기운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도 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민선 5, 6개 지난 7년의 그 남구 구정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신다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제 정치적인 소신은 우리 지역의 문제, 나의 문제는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바람직한 저는 정치제도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청장 되면서부터 준비했던 게 직접 민주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고 크고 작은 우리 지역의 문제, 골목의 문제, 아파트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하게 하는 주민결정 행정 시스템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한 네. 이런 성과가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취임할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5개구에서는 우리 남구의 재정력, 재정력 지수나 재정 자립도가 가장 취약한데 네. 제가 1275억 원의 공유재산을 제가 받았는데 현재는 3,470억 원으로 한 3배 정도 네. 늘렸고 지방채도 109억에서 14억 원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남구 청사를 24억 원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청사도 마련한 이런 행정적인 또 재정적인 또 경제적인 이런 경험도 체험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현대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네. 결국은 직접 민주주의의 하나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만 마을공동체 협력센터 이 중간 조직도 가장 먼저 만들었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게 옥하리나 대합주였는데 네. 네. 15,000명이 또 2만 명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8,647명이 합주를 해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공약과 관련된 평가를 7년 동안 받아왔는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SA등급, 최고등급을 받았고 네. 또 8년 동안 이제 처음 선거 공약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선거 공약과 관련된 평가를 했을 때 8년 연속 최우 수상을 받은 사람은 네. 전국의 뭐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정치인 전체를 통틀어서 저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더욱더 그 점을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활동을 이어오셨는데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 또 단체장으로서 자신만의 가장 큰 강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또 고등학교 다닐 때 5.18을 겪었던 사람이고 네. 5.18은 우리 광주 시민들에 대한 억압과 핍박을 받아왔던 시점에 저는 저를 희생해가면서 투쟁하고 함께 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때인 80년도에는 제가 시민군의 일원으로 참여했고 또 대학 다니면서는 전두환 정권의 항거에서 제가 보안사에서 고문당하고 또 교도소 생활도 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광주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노력한 사람이고 또 저처럼 학생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국회의원부터 출발하신 분들 많지만 네. 저는 지역사회에서 구의원, 광주시의원 그리고 구청장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다져왔다. 저는 그 점이 큰 내세울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하신 분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네. 그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호남에서 그분을 외면했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게 상황이 깊었었는데 그분을 4.13 총선 때 우리 광주로 내려오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했던 사람이고 또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마시면서 우리 어려운 광주의 현실 또 우리 호남의 현실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했고 네. 우리 김정숙 영빈께서도 최초로 우리 광주에서 6개월 동안 머무실 때 첫 출발이 9월 11일 우리 오카리나 대합주를 통해서였다. 그래서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도 가장 어려운 시기를 함께해 주신 분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법이다. 저는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광주의 가장 시급한 과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광주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또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문제인데 지금 우리 광주처럼 전남처럼 전국에서 좋은 앞으로 미래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의 메카를 광주 전남에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친환경 자동차, 네. 전기 자동차 문제도 우리 광주만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광주 전남이 함께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화수도 사업 역시도 더욱더 빵을 키워서 우리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또 관광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남도와 협의해서 광주와 전남이 전북이 우리 전라도 천년을 맞이해서 함께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우리가 확고하게 정리를 해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에너지 클러스터와 관련해 광주시가 국정자문위에 축소 보고했다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선지 설명해 주시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의 미래의 먹거리가 에너지 산업이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저였는데 네. 최소한 5조 5천억 규모 이상으로 앞으로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대통령께서는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최종 공약서 내용 중에는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5조 5천억이라고 하는 것을 광주 시당을 통해서 발표를 했지만 네. 대통령의 공약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최소한 5조 5천억이 아니라 7조 8조짜리를 만들어서 우리 광주 전남 그리고 에너지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네. 국가가 추진하는데 우리 광주 전남이 밑바탕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 문제 제기는 제가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네. 근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현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런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놓쳤을 때 네. 과연 우리 지역의 앞으로 변화와 발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을 제안하고 또 공약을 이해를 가장 잘하고 있는 내가 가만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구청장으로서의 책무가 아니고 네. 우리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기자회견을 한 것이지 그때 당시에 내가 시장을 출마하기 위해서 현 시장님과 내가 대립각을 세운다. 저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또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후보들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현 시장님만을 겨냥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현재 한전공대 설립을 두고 광주와 전남이 경쟁구도에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쟁구도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한전공과대학은 에너지 산업의 부분입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10% 정도 비중밖에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광주와 전남 그리고 각 지역별로 소위 지역주의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지게 될 경우에 중앙정부가 부지 선정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부지 선정도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을 하게 될 텐데 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즉각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저는 한전공과대학을 비롯한 에너지 산업에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문가들과 광주시도 그리고 중앙정부가 함께 모여서 광주와 전남이 상생해 갈 수 있도록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의 사업들로 나누어서 함께 진행을 해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네. 우리 지역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승천포를 주목하는 이유는 승천포는 그린벨트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곳이고 부산은 이미 그 법을 통해서 5조 5천억 360만 평을 낙동강변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의 일꾼들이 거의 서울 시민들, 그래서 광주에서 활동하시는 주요 정치인들 중에 서울 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정말 광주 시민의 대표가 되고 싶으면 본인의 재산과 그리고 주요 가족들은 적어도 광주에 있어야 한다 하는 네.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최영호 남구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